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심은 세상의 야곱과 같은 나그네의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으나 그분의 받은 영 말씀 안에서 저희가 세상이 아닌 천국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교회가 타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치마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세우고자 하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람을 부리고 하려는 그런 속성들이 십자가의 도로 자기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본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 은혜를 자기의 의, 자기의 쇠교꼬리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 때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갈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이루고자 자기 의로 난 율법을 또 세상으로 가졌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바울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형 대신 바울은 저희보다 먼저 사명을 받았던 그 바울은 제 십자가 지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승천하기 전에 의의 빛난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얻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영으로 온천하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함께 또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육체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되이 해서 마귀가 이 세상을 사랑케 함으로 결국 지옥의 판결을 받은 그 심판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그 역사에 동참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던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거듭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대창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바울 서신 13권을 주면서 너희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본을 받으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해서 그에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 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그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회사가 망해서 가난하게 되고 하면은 또 그 기업을 일으켜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기업을 다시 일으켜서 부하게 하고 성공되게 하는 그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믿는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다시 너희가 죽었던 너희가 나로 해서 영생을 얻었고 나로 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병을 고침을 받았고 세상에서 부유케 됐고 그랬으니 이제 너희가 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좀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성도회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사도행전의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처럼 지금 이방게리스트 전도자가 한번 돼봐라. 사도부와 선지자가 한번 돼보라.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마청이 되셔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1.1획도 변경 변함없이 다 성취하고 엘리라마 서박 다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도를 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권세를 다 주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함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장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제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행해 봤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문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영으로서 그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 달게 주고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도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육체로 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로 난 영과 그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와 삶이 있게 되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을 뿐더러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을 행함으로 거기에 진리가 소멸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이 됐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다수의 사람이 어쩌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저희들이 온전히 바울처럼 이렇게 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도를
변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복으로 복음을 전하니 마귀가 교회를 잡아 삼킨 바 된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가 뭐 염려가 있으며 세상이 어찌 우리를 감당할 수 있으며 세상의 어떤 그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새벽 이 아침에 저희 육체를 죽이는 경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도 바울은 그 권능을 기사와 표적과 능력 행함을 오늘날 폐역한 교회들과 저렇게 쓰질 않았어요. 주께서 소경 문둥병 들린 자 열을 고쳤는데 아홉은 다 어디로 갔냐고 병고침 받고 가난한 자 축복받고 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체는 병고침을 받든지 안 받든지 세상의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천국을 위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저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파송과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부분이 없다면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지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희가 죽고 나중에 바울이 얻은 그리스도 부활 같은 그런 부활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사명을 마치고 세상죄를 사하시고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바울과 주의 열두 제자가
신약 초기 시대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복음을 전하다 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에 이르러 성천에 올라간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도 주의 초기 열두 제자도 속사도들도 다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금세 오늘로는 누가 과연 주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저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가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목사들이나 뭐 선교사들이나 뭐 그 사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영광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죽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영과 말씀이 타자의 영혼을 구원해 가는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이 들려 있습니까? 가정사나 여러분의 사업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그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벨과 같은 산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사는 범사의 24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파로의 왕자의 권을 버리고 히브리인과 같이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사명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런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그 선진들의 얘기를 이 시간에 어찌 둘 일이 다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의 문영원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만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그 순종,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비례에서 기름을 부어줘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달려가 보겠다면은 그 바울이 썼던 성경 열쇠권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행보를 해 나간다면은 그렇게 날마다 죽고 죽게 순종을 해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도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상을 위해서 선지서를 묵상하고 선지자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달려가기를 작정하고 범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달려가 보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중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됐던 그 사중임, 대제사장, 대사도, 대선지자, 왕 중의 왕의 그 사중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그 감동을 넘치도록 받고 이따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그 시대로 끝이 났고 현재는 너희들이 우리가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 한계에서 가리키더라고요. 저희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다 지켜 행하면은 그리스도 형상을 저희가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그 병이 낫는다. 그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여러분이 믿으니까 마가복음 16장의 후반전에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다고 해를 당치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러한 믿음을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런 기도원 저런 기도원으로 가서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거기서 무슨 뭐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그거 쫓아가고 저거 쫓아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귀신이 들려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성한 물량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활을 지금 현재 죽음은 얻겠습니까? 천국의 문지기로 가겠습니까? 천국의 문지기로 가는 그 선이 아니라 그런 부활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상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문 영혼을 구원하고 내 나라 오르라 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접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님이 주신 제 십자가 이거 바로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진적으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바울이 지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저희가 죽게 되면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과 말씀이 살아온 능력을 가지고 저희가 접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권능을 입고 부활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활이 있기까지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광주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자녀요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주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되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를 개혁하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를 개혁하고 진리의 교회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오늘 코로나로 다시 한번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심과 같이 이 고난, 이 핍박 이런 세상의 어떤 환난 중에 이런 삶의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